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또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 근데 또 그 한가운데 그냥 일반 수산업자가 있고 뒤에 그 국정원이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대본이 제법 길었죠. 저는 단숨에 그냥 좀 재밌게 훅 읽었던 것 같아요. 매 회당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계속 숨어 있으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같이 쫓아가고 그 인구의 시점에서 같이 시청자들도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가 계속 속고 속이는 부분들이 너무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컷과 편집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또 변모하면서 또 사람의 표정과 이 감정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현장에서도 늘 계속 조율하시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시면서 그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분명히 짜릿한 장르적 쾌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은 캐스팅이 제가 생각했던 다 첫 1번 배우들이 다 하신 거예요. 하정우 배우가 처음 충무로에 저희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로 같이 데뷔했을 때. 아, 맞다. 그때 이제 시사에도 오셔가지고 우리 언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십몇 년 뒤에 이제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진짜 참 기분이 좀 묘했고 드디어 하는구나 그랬지. 네. 와 되게 아 정말 좋았었어요. 이 에너지를 관객들한테 빨리 보여줘야지 막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죠. 예.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어떤 배우들하고 어긋남이 없이 작업을 했으니까. 감독 연마가 처음 한 거야? 저도 처음. 처음이지. 네. 네. 감독님이랑 작업이 처음이고 선배님들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는 사실 저기 그 돈이란 영화 네. 기억나세요? 네. 시사회 끝나고 역할하고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금을 제가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소주 한 잔 먹고 하다가 다음 거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면에다가 감독님 사인, 뒤에다가 제 사인해서 이렇게 찢어서 그러네. 그게 이제 수리남 작품 참여하게 된 계기였어요. 어디선가 꼭 작품 한두 작품 이상은 서로 같이 협업을 해봤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당사자들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부분이 또 작품에 참여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連安息日也沒有辦法好好休息. 처음에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한대? 막 그랬었어요. 맞아. 꼭 작업을 하고 싶어서 만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했었는데 처음 한국에 와서 촬영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태원에서 찍었을 때 저기 클럽에서 네, 맞아요. 딱 첫 커트 보는데 그냥 다 설명이 되고 정말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씬은 언제였냐면 인구가 들어와서 누가 이제 배신자인지 찾는 씬이 있어요. Who the hell do you think it is? 아, 찍찍찍찍찍. 우리가 거의 하루에 다 찍었거든요, 그 씬을. 긴 씬을. 맞아요. 엄청 집중해서 막 각자 막 연기하고 엄청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는 연기를 한 것도 아닌데 약간 기진맥진한 완전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날은 이고동성 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 씬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안성 세트에서. 안성 세트. 맞아요. 기마 세트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각자의 에너지들이 잘 담겼고 좀 인상적인 씬이었어요. 도미니카에 가서 찍었던 모든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준비할 땐 해외 촬영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는 국내에서 다 촬영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태프들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다 찍을 거다 얘기를 했더니 미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네, 방법들을 이제 찾아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보면 구분 못 하실걸요? 맞아요. 이거 제주도에 찍었는지 도미니카에 맞아요. 찍었는지 진짜 구분 못 하실걸요? 제주도에 이런 데가 있어? 했었어요. 사진 찍기 바빴어요. 가자마자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도미니카 로케이션 찍은 거랑 제주도에서 찍은 거랑 섞여 있으니까 진짜 저도 찍었지만은 못 찾겠었고.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야자수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막 진짜 구분 못 하실 겁니다. 아이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 대본 쓰면서 아, 이게 일종의 약간 마피아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마피아 게임인데 마피아가 몇 명 있는 거지 이 중에.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뭐 재밌지 않을까.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이 거의 다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인물을 바라봤을 때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긴장감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지점에서 충분히 든든한 마음으로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캐릭터 간의 갈등과 의심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 이야기 스토리 또는 뭐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모습들, 색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 나르코스나 이런 것들 많이 봐왔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관객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마약 얘기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K-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작품 통해서 글로벌 팬분들이 더 우리나라 작품을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